중개사로서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 다양한 기술과 역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트렌드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지역별 시장 동향이나 가격 변동, 수요와 공급의 변화 등을 파악해서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를 위해서는 뭐 실시간 데이터와 다양한 분석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디지털 마케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인스타, 블로그, 뭐 유튜브 이런 걸 활용해서 매물 홍보를 해서 고객한테 빨리 이 정보를 도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고객과의 소통은 공인중개사의 성공에 있어서 진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의 요구를 잘 이해해서 그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며 더 신뢰를 쌓는 게 되겠죠. 또 부동산 업계에서는 다양한 전문가와 그 네트워킹이 필요합니다. 법률가, 또 세무관계를 중개사가 직접 상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들, 또 대출을 원하시는 분들을 모를 때는 금융 전문가한테도 좀 상담을 받게 해드려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우리 공인중개사끼리들의 협력도 참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좀 복잡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상황을 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초보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업계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좀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면 초보 공인중개사들은 지역마다의 가격을 저도 지금 세종시에 저희는 단지 내 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종시의 전 지역의 아파트 매물을 아우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같은 걸 파악하기도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초보 중개사님들은 부동산을 오픈을 하게 되면 그 정보 가격이라든가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되겠죠. 이걸 모른다면 상담을 하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또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걸 해결을 못하면 고객으로부터 신뢰가 좀 떨어지겠죠. 이러한 고객한테 신뢰를 얻게 되려면 아파트를 이제 한번 매수를 해서 계약을 할 때, 매수하시는 분은 집에 들어갈 때 새로 싹 고쳐서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가고 싶은 거죠. 근데 잔금을 주기 전에는 매도인이 안 된다고 해요. 이럴 때 우리가 중간 입장에서 어떻게 이거를 저기 융가를 시켜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조정을 해야 되겠죠. 이런 거는 중도금을 저 일부를 드리고요. 그때부터 관리비를 내드리고 인테리어를 조금 할수 있게 해드리는 이런 거는 우리 중개사 입장에서 조금 조정을 해드려서 원활하게 계약이 성사되게 만드는 게 중개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 당사자들의 말의 길이를 기울여 가지고 이 중간 부분에 합의점을 찾아서 해드려야 되겠죠. 또 우리 효과적인 마케팅과 홍보 전략을 세우는 것도 초보 공인 중개사들에게는 큰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마케팅이나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초보 중개사님들은 매물 홍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공직을 계시다가 저 퇴직을 하시고 자격증을만 따놓았든 옷장 속에 있던 자격증을 들고 나오셨다고 하면서 명함을 들고 부동산을 다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면서 저희 사무실을 오셨더라고요. 제가 그 대표님한테 명함 들고 찾아다니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거 그냥 공부를 하세요. 그 중개사들이 명함만 받아놓고 내 노하우를 처음에 오신 분한테 다 알려주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며칠 후에 그분이 저를 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 그때서는 제가 이제는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블로그도 공부를 하시고, 유튜브 공부하시고, 카페에 매물 올리시고, 네이버에 매물 올리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험이 부족한 분들이
처음에 어떻게 부동산을 해야 되나?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업계에서의 네트워킹은 진짜 중요한 핵심적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트워킹은 단순한 인맥 형성을 넘어서 정보를 교류할 수 있고요. 신뢰 구축을 할수 있습니다. 또 비즈니스 기회가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진짜 중요한 게 네트워킹의 힘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네트워킹을 통해서 다양한 매물 정보를 빨리 파악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 드려야 되겠죠? 신뢰는 우리 부동산에서 진짜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트워킹을 통해서 우리 공인중개사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무사님이나 법무사님이나 은행 상담들이나 이분들하고의 협력도 필요하죠. 그래서 빨리 그 정보를 우리 고객한테 전달을 할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킹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LBA 과정이라는 공부를 예전에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 우리 부동산 사무실의 입간판이 그 LBA 과정의 입간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멀리에서도 이걸 보시고 저희한테 오셨던 분도 있고요. 또 제가 이 마케팅으로 중요했던 거는 서울에 있는 분이 이걸 좀 올려주세요. 올렸어요. 물건은 제주도 물건이었어요. 근데 고객은 서울에 계세요. 근데 세종에 있는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제가 서울까지 갈 수는 없어요. 서울에 계신 분이랑 서울에 있는 중개사님 분한테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잘 이루어졌다. 그러고, 아, 너무 잘해줬다고 명절 때뭐 과일에 고기 잔뜩 싸들고 왔다는데 저한테 온건 아니고 그쪽 중개사님한테도 직접 갈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네트워킹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마케팅은 부동산에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매물 홍보도 하고 그 채널을 통한 우리 일반 고객들이 더 관심을 끌어오고 정보를 더 많이 알수 있습니다. 그럼 그 채널은 블로그나 유튜브나 카페나 이렇게 일반인도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웹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마케팅은 진짜 꾸준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로서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는 이 마케팅이 진짜 중요한 것 같고요. 다른 경쟁자들보다 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게이 마케팅인 것 같습니다. 마케팅은 매물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데 진짜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중개사님들한테 수업도 가끔 하는데요. 영상 촬영을 해온 걸 보면 제가 어지러워서 못 보겠어요. 사진이 너무 품질이 좋지 않은 사진이나 사진 찍는 법도 한번 찍고 갔다는데도 또 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공부를 더 해서 영상도 잘 촬영을 잘 해서 영상을 좀 유튜브나 이런 데 올려주면 우리 고객이 그걸 보고 찾아오는데 진짜 우리 현장에 와갖고 계약을 할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좀 고품질의 영상을 찍는다든가 이런 건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런 진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잘 수립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실행을 하는 것이 우리 중개사들한테 꼭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 보면 전통적인 마케팅은 신문 광고, 뭐 교차로, 전단지 이러한 오프라인에 주로 그 지역에 한해서 이렇게 집중 광고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직접 대면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해서 고객과 직접적인 접촉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 전단지도 만들어야 되고요. 제가 직접 발로 뛰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광고 효과가 있었는가는 측정을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근데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이제 해봤죠. 초보 중개사일 때는 아파트마다 다니면서 명함 작업이라는 것도 좀 해봤어요. 근데 쑥스러워서 사람을 만날까봐 사람 없을 때만 제가 명함 작업을 하게 됐는데요. 엘리베이터에
꼭대층부터 밑에까지 딱 내려오면서 이렇게 양쪽에다 명암을 붙이고 다녔어요. 근데 그때는 명암에다 스카치 테이프를 일일이 붙여서 스카치 테이프를 눈에다 딱딱 붙이고 다녔어요. 힘이 들더라고요. 조금 머리를 쓴게 자석을 붙였어요. 그런 게 많이 예전에는 문에 많이 붙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초보 시절에는 그렇게 하고 나면 한 2시간 정도만 되면 전화가 와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열심히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디지털 마케팅으로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이걸 하다 보니까요. 직접 저희가 계약이 한번 이루어진 적은 유튜브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쪽에 세입자가 살고 계셔서 집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고 계약을 하고 나서 집을 본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영상을 올리면 한 시간도 안 돼서 구독자였겠죠? 제 구독자가 그 매물 봤어요 하고 오니까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은 적게 들고 노력은 제가 그만큼 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발로 뛰진 않았지만 타이핑을 하다 보니까 손에 이 관절이 아프더라고요. 그 정도로 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을 봤어요 하고 빨리 오니까 너무 좋고요. 유튜브 영상 말고도 블로그나 카페에다가 제가 매물을 올립니다. 이쪽에 1단지 매물을 올리고 나면 조금 있으면 또그 옆에 또 매물이 나왔어요. 나오게 되면 그 매물도 제가 이제 포스팅을 해서 올려야죠. 그러다 보면 저도 헷갈려져요. 아, 이게 이쪽 매물이었나, 이쪽 매물이었나. 많다 보니까. 이래서 이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게 너무 좋구나. 그렇지만 가끔은 아, 저도 한번 명암 작업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근데 명암 작업을 요즘엔 좀 삭막해요. 아파트에 이렇게 붙이러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는 저는 카페에다가 지금 이쪽에 매수자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임대를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했을 때 그쪽에다 대고 올려서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통적인 방법과 지금 디지털 마케팅 쪽으로 이제 두 가지 방법을 다 이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